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예, 하갈이라는 엄마가 있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둘을 집에서 내어 쫓으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어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 하갈이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첩이에요. 아브라함 첩. 그러니까 첩하고 살다 보니까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첩하고 첩의 자식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상고하기를 원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 할머니 두 분이 가만히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쁘기도 하지만은 주님 앞에서 꼭 믿음으로 사시다. 우리 같이 천당 가입시다. 네. 천당 가야 돼요. 뭐 세상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별짓 다 하더라도, 그죠? 천당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그 과정이 오늘 우리를 불러가지고 믿음의 후손으로 삼으시고 천당 끌어가는, 이끌어가시는 과정과 같더라. 그렇게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천국으로, 이것이 옛날에 뭐 그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에 그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뭐 그렇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오늘 우리를 불러가지고 꼭 그 과정대로 이끌어 가시더라.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가는 거 쳐다보니까 나도 저 길로 가면 되겠네. 그런데 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75세예요. 75세에 그 나이가 되면은 저보다도 이제 한 서너 살 적은 나이인데, 그때 하나님이 야 떠나. 이게 쉽게 떠나질 않잖아요. 그죠? 평생에 세섬에서 살아왔는데, 박집사야, 예, 하나님. 너 내일 당장 떠나. 어디로 가죠? 저쪽 마산 동네 가. 집도 한 칸 없는데요. 아, 그래도 가라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75세에 떠나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 떠나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냥 떠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뭘 보여주셨다. 보여주시면서 자꾸 이끌어가는데 중간에 뭐가 달라붙어요. 요놈도 달라붙고 저놈도 달라붙고 자꾸,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첩이 생기고 첩의 아들이 생겼는데, 이게 자꾸 이끌어가시다가 집구석에 싸움이 자꾸 생기니까 요걸 내보내라. 이제 요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제 이 성경을, 사실 그 유튜브 보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제가 굉장히 걱정이 돼요. 우리 몇 사람 속 딱 하니 그냥 이렇게 재미나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보면서 나에게 부담을 주나 그 생각이 드는데, 그냥 우리가 조용하니 우리끼리 그냥 예배 드리면서 즐겁게 살시다. 즐겁게 살다 천당 가는데, 나이가 76, 85이 됐어요. 떠나가지고 쭉 살아가는데 85살이 됐는데도 아들이 없어요.
딸도 없었고 아들도 없었나 봐요. 뭐 딸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다음에 모르겠고. 자, 어떤 85세가 됐는데 그 부인의 사례의 나이는 75세예요. 10살 차이에요. 10살 차이. 부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영감제하고 할망탐구 둘이 앉아가지고 얼굴만 쳐다보고 자식 새끼도 없이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근데 여보 애 새끼 없어 어떻게? 아이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 봅시다. 아니 기다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10년이 지났는데 어? 나는 벌써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애 새끼 날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자꾸 이 할망탐구가 남편에게 자꾸 이제 아그장거리는 거예요. 여보, 새끼도 없이 어떻게, 아이, 그죠.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기다립시다. 아이, 그래도 하나님이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안 주셨잖아. 그러니까, 여보. 이 옛날에는 이 부잣집 마님에게는 몸종이 있었대요. 그 마님을 도와주는 여자 종이. 근데 애급에 하갈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종이 하갈이라는 여자가 젊은 여자가 이제 흑인이에요. 애급 여인이니까 탱글탱글하니 엉덩이도 펑퍼짐하니 애 새끼도 잘났게 생겼다. 그러니까 여보 왜? 당신 나이 85세야. 젊은 거 데리고 자. 내가 내 몸종을 당신 처벌어 줄 테니까 데리고 주무시오. 아이, 하나님이 주신다. 아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안 주는데 뭔 소리야. 그러니까 남자들 둘밖에 없는데 다 도둑놈 기질이 있어요. 그죠? 젊은 여자를 데리고 자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이, 그래도 그렇지, 여보. 아이고. 아, 그러면서 속을 은근하게, 아이고, 그 젊은 여자 탱탱하니 그거 괜찮겠다. 그래가 데리고 잤더니, 아들을 낳았대요. 여기까지 이 얘기가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75세가 되는 아브라함이 65살 자기보다 10살 많은 마누라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1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쭉 살면서 나이 85세 되고 마누라는 75세가 되었는데. 자식 새끼가 없으니까 두 부부가 앉아가지고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가 여보 안 되겠다. 젊은 놈 있잖아. 저는 하갈 저거 쳐다보면 탱글탱글하게 생겨가지고 엉덩이도 펌프장한 게 애새끼도 잘났게 생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사례가 말이에요. 나에게는 자식을 안 주셨지만은 저 여자가 자식을 가지면 그게 당신 씨잖아. 당신 씨니까 그건 누구 거요? 내 새끼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데리고 주무세요. 그랬더니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대요. 첩의 몸에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종이 사례, 주인 여자인 사례를 무시하는 거예요. 애 새끼도 못 낳는 게 이제는 이 집안의 모든 건 다 누구 거? 내 거. 이렇게 되니까 이 집안에서 싸움이 나가지고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86살에 이제 결혼을 85살에 하갈 데리고 자가지고 86살에 아들을 딱 낳았는데 99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라가 8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요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려면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도 않는다. 그럼 우리가 잘못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못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내 조동이도 좀 조심하고 하고 싶은 말도 많은데도 그 다음에 하고 싶어 치어받고 싶은데도 조금 참고 아 그래가면서 살아야 하나님이 그러시지. 아니 하나님이 요 집안에서 하갈하고 살해하고 아브라함은 너 그냥 마누라 눈치 봐가면서 아들 줬다고 이쁘다고 아이고 이스마엘아 그래가면서 사니까 집안이
날마다 시끄러워가지고 도대체 이게 피날 날이 없는데 그 피날 날이 없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 옛날 같으면 그래 아브라함 그러셨을 텐데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으시니까 아브라함이 집구석에 여자들끼리 싸우지 거기에다가 마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마음은 답답하고 영혼은 갈급하지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99세가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나타나셨대. 하나님 오래간만이에요. 야 그동안 안 나타나셨어요. 너희 놈 네 한 꼬라지 쳐다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야 할례를 행하라. 할례 따라서 하십니다. 할례. 요즘은 이건 남자들 고추에 양피를 비워내는 건데 이 내 언약이 내 몸에 있어야 된다. 그 할례를 받고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에게 아들이 생겼대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요 85세 때에 하갈이라는 첩을 데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뭘 없었느냐 하면은 할례가 없었다. 할례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이 내 몸에 있는 것이 할례다. 그런 말씀이요. 그런데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아브라함아 예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감사합니다.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내 몸에 가지고 난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인간의 머릿속에 나온 것이 이스마엘이고 첩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내 몸에 받아 가지고 낳은 것이 이삭이다. 요 부분을 비교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건 그렇다 치고 요 이삭이 이제 얼마나 이뻤겠어요. 큰아들하고 첩하고 있지만은 그 첩의 자식하고 본부인의 자식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렇게 이쁘게 키우는데 이삭이 젖을 딱 떼게 됐어요. 젖대는 날. 뭐 1년을 먹였든지 2년을 먹였는지 모르지만은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이 잔치를 크게 열었대요. 잔치를 크게 열어가지고 동네 사람들 종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먹고 자고 마시고 뚱땅거리면서 잔치를 여는데 애들은 이스마엘이 첩의 아들이 이삭하고 저쪽에 가서 놀고 있는데 사라가 가만히 있어봐 이삭 어디 갔지? 하고 쳐다보니까 저쪽에서 이스마엘이 그래도 배는 다르지만 형님이잖아요. 형님이 동생을 데리고 놀면서 어른들 안 보니까 야 이 새끼 하고 자기 동생을 킥 치어박아요. 이 새끼 이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집에 내 재산 모든 거 다 가질 텐데 야 이 새끼야 쿡 네! 이 새끼 울지 마. 그걸 사례가 쳐다보니까 뭐가 뒤집혔을까요?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사례가 딱. 사라가 딱 쳐다보니까 저 새끼 봐! 첩의 자식이 내 아들을 때려?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불러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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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왜? 저거 쳐다봐 이스마엘이 응? 첩의 자식이 내 아들을 때리고 데리고 놀아 까불 데리고 논다는 게 좋게 잘 데리고 노는 게 아니고 치어박아가면서 꼬집어가면서 그러니까 첩하고 첩의 아들을 내쫓으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가지고 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하고 이제 그 사라하고 내쫓으라 그러니까 여보 왜? 그래도 당신이 데리고 살아라 그래가지고 살았는데 저 새끼도 내 새끼고 당신 말한 대로 저 씨도 내 씨인데 어떻게 쫓아내느냐고. 그랬더니 아니요 안 돼요 쫓아내
야, 이게 마누라가요, 얼마나 그냥 앙살을 부려대면서 안 쫓아내면은 내가 이사 가고 죽는다 야단치니까 아브라함이 고민이 생겼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음식이 먹는 것도 귀찮고 이게 집구석에서 여자들이 이렇게 싸워대는 게 내가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아브라함아,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여기까지 믿어지시면 나면, 아, 그러니까, 그건 뭐 그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요 10년 세월 동안에 13년이에요. 사실은 13년 동안에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셨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면서도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가만히 있어봐라. 우리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10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애가 없어. 조카 데리고 왔는데 그놈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고 내보내기로 해서 나가버렸지. 종 에비네셀이라는 그놈을 데리고 후계자 삼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아 그것도 내버려 두었지. 그러면 어떡하나 하고 생각을 하다가 여기에 첩의 자식. 첩을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저게 나의 후계자가 될래나 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야야 네 몸에서 태어난 게 진짜 후계자지 첩의 자식은 아니다. 이건 또 뭔 소리야? 그러면서 자꾸 시간이 갈수록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불안하고 나는 이제 나이가 자꾸 들어가는데 초조하고 힘들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은 멀리 보이고 자기 생각이 앞서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긴다? 내 계획을 세운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자꾸 우리에게 위험한 게 내 계획. 그래가지고 첩을 드리기도 하고 첩의 자식을 낳기도 하고 싸우고 찢고 볶으면서도 아마 99세 내가 100세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도록 하나님 허락 안 하셨더라면은 언제까지 싸울지 몰라요.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자.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우리가 시내 나가서 이제 자동차 몰고 가다 보면 신호등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신호등 색깔이 몇 가지죠? 첫째 색깔? 빨간 색깔? 붉은색?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색깔은? 노란 색깔. 노란 색깔인가요? 주황 색깔인가? 아닌가? 세 번째, 파란색. 그럼 붉은 색깔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기다려야지. 노란 색깔 때도 좀 기다려야지. 파란 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 들어올 수 있다.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요. 우리 윤순선 집사님 이해가 되세요?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그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는 들어왔다 치더라도 여기 내 속에도 들어와요. 내 속에도 여기 지 생각이. 그래서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삭이 뭐냐?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삭. 근데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늦어지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에 요 인간의 머릿속에 요게 자꾸 딴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엉뚱한 계획을 세우는데 요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은 따라서 하십시다. 내어 쫓으라. 그거 내쫓으라는 얘기예요. 응? 네가 생각하는 것이 뭔데 까불 것이. 교회 안에 들은 그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도 버려. 네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으냐면은 내버려라. 꼭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 약속하셨다면은 우리는 붉은 불일 때 빨간 불이 돼가지고 못 갈 때도 있고 노란 불이 들어오니까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파란 불이 들어오면은 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 가면은 된다. 요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인도에 가시는데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자꾸 덧붙여진다. 뭐 해진다고요? 덧붙여져요. 이 사례가 자기 남편이 나이가 점점 많아져가지고 85이 되니까 굉장히 초조해졌나 봐요. 영감대해지고 가만히 쳐다보니까 힘도 없이 비실비실 하는 게 나는 지금 경수도 끊어져서 애 낳기는 힘들게 안 되게 생겼고 이거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계속 고민하면서 옆에 있는 사례를 자기를 도와주고 몸종으로 데리고 있는 사례를 쳐다보 사례가 하갈을 쳐다보니까 저거 하갈 저거요. 아이 벌써 저통도 커지고 엉덩이도 튀어나오고. 야야 어느 날 보니까 시무룩해가지고 있어가지고 야 하갈 너 이리 와봐. 예 마님. 너 왜 시무룩해? 아니 그냥 몸이 좀 그랬어요. 뭐? 몸이 왜 그래? 아 그냥 매달 그냥 그런 거. 그렇구나. 알았어 인마. 저게 벌써 옛날 나이가 됐네. 요래 가지고 자기 집안에 덧붙인 것이 있었는데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율법이라고 그런다. 따라서 하십니다. 율법. 이 율법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은데도 율법은 행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뭘 말씀한다고요? 행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천당 가겠지. 아니에요. 여기 분명하게 덧붙여져야 되는 것이 율법이 아니고 따라서 하십니다. 은혜. 은혜는 뭐예요? 이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 받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율법적인 것이 자꾸 들어와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인정해 주실 거야. 그건 지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꼭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도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우리 교단이 지금 우리 새섬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통합측이잖아요. 통합측. 저는 성결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성결교회 목사고요. 근데 교리라는 거 있잖아요. 교리. 교리. 통합측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절대적인 주권, 장로의 주권,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럼 성결교에서는 이 알미니안 계통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자유의지를 또 얘기를 해. 자유의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주셨다. 선악과 따먹을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권한도 있다. 근데 장로에서 아니야.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다 계획된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따먹도록 한 거야. 이게 이제 교리가 들어와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이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교리라든지 교권 당회장이 있어가지고, 근데 처음에 와가지고 제가 이 교회에서 딱 놀랬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건 다 그냥 그만두고 강대상이 너무 높아. 왜 이렇게 강대상을 높게 했을까?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옛날에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높아요, 낮아요?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자꾸 형식적인 것을 덧붙여요. 형식적인 거. 요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순수하게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덧붙여진 거, 요거 가만히 쳐다보니까 하갈이고 이스마엘이더라. 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참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그 눈물과 감사는 점점 사라지고 교회 가면은 그래도 헌금이라도 조금 해야 되고 십일조라도 해야 되고 뭐라도 해야 되고 자꾸 행위가 나서면서 내가 그래도 여기서 돈을 얼마를 헌금을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지을 때 뭘 어떻게 했는데 여기가 자꾸 덧붙여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든다. 이걸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이걸 잘못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 봉사, 뭐 헌금이라든지 모든 행위는 이거는 구원 받은 사람도 하지만은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사람답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죠? 예수쟁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안 살아가지고 욕 듣는 사람도 많은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칭찬받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요 믿음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은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요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희생하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이 땅에서는 뭘 주시느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축복.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모든 헌금을 하는 거라든지 봉사하는 거라든지 다 행할 때에 그 상급을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면류관을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요 행위를 앞세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리도록 하신다. 이게 영적인 면에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덧붙이면서도 합리화시켜가지고 자기가 뭘 덧붙였는지도 몰라요.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신앙의 행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우리가 교리가 되었던 교회 법이 되었던 뭐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를 은혜 안에 묶어둔 하나의 도구가 돼야지 그것을 내세워가지고 은혜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따라서 하십시오. 내어 쫓으라. 그 내어 쫓고 나는 것은 나머지가 뭐냐면 순수한 은혜예요. 순수한 은혜.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응?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85세에 첩을 들여가지고 86세에 첩의 자식을 얻었고 그리고 13년 동안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시다가 나타나셔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자식을 줄 때에 그 자식이 언약의 자식인 이삭이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이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만들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다. 응? 율법은 너 이거 죄야. 응? 너 11조 떼먹었잖아. 너 주일 안 지켰잖아. 너 뭐 됐잖아. 그러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은 은혜는 우리의 허물과 부족한 것을 덮어주신다. 그래서 요 율법인 하갈과 이스마엘은 버리고 순수한 언약 안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덧붙여진 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네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르면 어떡할래? 우리가 꼭 생각하시고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도 인간의 경영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으나 일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조금 늦어지는 것 같더라도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앞세우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